그다음에 그 여러분 그 338페이지 338페이지 무슨 임대차? 주택 임대차. 아, 보호법 그지? 근데 여러분 그럼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로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 한 문제 내는데 그냥 한 문제 내니까 이게 막그 피곤하다는 거지, 그지? 내용은 많은데 근데 그럼 주택임대차 이거 한 문제 나오면은 뭐 민법에서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데서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어디? 중개사법에서 중개사에서는 보통 두개 내지 세 개씩 나오거든. 나오는데 그럼 주로 민법에서는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여러분 요 대항력을 가지고 잘 낸다. 무슨 력? 대항력. 대항력은 어떤 걸 대항력이라노? 경매 시에도, 경매 후에도, 누구? 임차인이, 누구에게? 임차인이, 누구에게? 경락인에게, 뭐 하는 거? 대항할 수 있는 거. 그럼 이렇게 하려면은, 요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는데, 인도 신고를 갖추는데, 대항 요건을 갖추는 임차인이 요 인도, 신고가 뭐보다 최초 저당권 또는 근저당 다 좋습니다. 최초 저당권보다 어떻게 우선하는 경우에 무슨 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고 경매가 돼도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경매 시에도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요 최초 저당권보다 뭐요 임차인이 늦으면은 무슨 역이었고 대항력이었고 경매가 되면 배당 받았든 안 받았든 무슨 것깨것 그거 가지고 잘 출제한다고. 근데 만약에 이런 대항력이 경매 후에도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계속 살면은 누가 책임지고 경락인이 책임지고 근데 배당을 신청하면은 매 수위로 1순위로 배당받는데 전액 배당 못 받았다? 계속 살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무슨 력이 있는 임차인이라 해야 된다. 즉 그래서 누구보다 빨라야 최초 저당권보다 빠르면은 계속 살아도 되고 그다음 배당을 신청했다 배당 못 받았다? 계속 임대차는 존속하는 거로 주장할 수 있다. 그거 가지고 낸다고 민법은. 근데 만약에 최초 저당권보다 인도 신고 가, 넣었다. 경매가 되면 무조건 무슨 것, 깨 것. 그죠? 경락인에게 뭐할수 없고, 대항을. 그럼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나가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나가야 된다. 그거, 요게 이제 제일 핵심이지. 주로. 요거 가지고 잘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뭘 가지고 잘 출제하냐 하면은, 그 다음에, 그지? 요거 가지고 잘 내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무슨 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관한 임차권 등기. 정확하게 하면 요거다.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관한 임차권 등기인데 요거는 뭐 이후에 임대차 종료 이후, 임대차 뭐 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어디에 법원에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면은 이사가도 종전의 대항력, 종전의 우선 변제 그대로 만다 유지하고 그 이후에 이후 새로운 임차인은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여러분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하면 이건 무슨 땅 찼을 때 만땅 찼을 때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1억 천 중에서 3분의 1, 3,700을 매수위로 1순위로 그죠? 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 변제 최우선 배당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뭐 그런 거 기억하면 그런 거 가지고 큰거 가지고 낸다 한 문제 낼 때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만약에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이 있잖아요.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종료시에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이지. 그럼 동시행인데
그럼 만약에 보증금 안 준다,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다, 동생이고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 그러면 우리 전세권 할 때 했잖아요. 전세권에서는 뭐 해야 비워줘야 뭐 설정자는 무슨 지체가 되고 이행지체가, 그럼 비로소 경매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 주택에서도 마찬가지거든. 비워줘야 무슨 지체가 된다, 이행지체. 근데 아직 경매도 안 했는데 비워줘 버리면 무슨 역이 없어진다, 대항력이 없. 그래서 특례 그걸 주택과 상가에서는 마찬가지다. 그걸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무슨 내 특례 해가지고 목적물을 뭐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 동시행이지만, 무슨 이행이지만 동시행이지만 특례에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걸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요거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전세권에서는 집행 개시 요건으로 무슨다 한다. 그런 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요거 하고 됐습니까? 요거는 누가 경매를 신청할 때 임차인이 경매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다음 또 이제 그럼 이제 경매가 끝났다. 자, 아까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했죠. 누가? 임차인. 그럼 이제 경매가 끝났다고. 그럼 다 이제 순위가 정해지고 됐습니까? 경매가 끝나고 경락인이 경락 돈 받았다고. 돈은 어디에 들어있노? 법원. 금융기관인데 법원이라고 하자. 그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그 법원에 있는 돈으로 자기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잖아요. 순위 정해진 만큼 돈 받잖아요. 그럼 돈 받으려면 목적물을 뭐 하여야? 인도하였음을 자 경락인에게 줬다는 걸 증명하여야 법원에서 돈 내준다고. 경매 종료 후 경매 후 보증금을 뭐 하려면은 수령하려면 먼저 됐습니까? 목적물을 뭐 하여야? 목적물을 누구에게? 양수인. 요 양수인을 경락인이라고 하죠, 그지? 양수인에게 뭐 인도하여야 보증금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이거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는 거. 됐습니까? 요거 하고. 그럼 요건지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거 하고 요건지 안 가면 이제 살고 있는 상태에서 기간이 끝났다. 뭐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이때는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 됐습니까? 기간 만료 시, 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느낌 오죠? 오잖아요. 경매 후에 보증금을 지금 받는 과정인지, 안가 뭐 만료 시에 무슨 이행으로 동시행. 그럼 만약에 이건 경매가 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보증금을 받을 때 요거를 여기에다가 잘 집어넣는다고. 목적물을 뭐 하여야? 인도하여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면 OX, X. 그치? 그런 거 가지고 잘 출제한다, 주택.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죠? 자, 그 338페이지 1번부터 가는데, 틀린 것. 여러분, 그, 인도 신고는 소유자 바뀌어도 주장하는 거고, 그 다음 경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으려면 무슨 일자까지 있어야? 확정일자. 그지? 자, 두 개는 아까 인도 신고는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뭐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매시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으려면 두 개 플러스 무슨 일자까지 있어야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경매시에 필요한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1번 가면 틀린 것인데 3번. 대항요건은 두 개입니다. 아까 인도신고, 플러스 무슨 일자, 확정일자, 임차인은 주어건고, 경매대금에서 경매대금을 환가대금이랍니다. 누구보다 우선 다른 물권자가 아니고 누구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해야 된다. 됐습니까? 다른 물권자가 아니고 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1번에서는 틀린 게 뭐 때문에 틀렸다? 다른 권리자가 아니고 뭐다? 다른 물권자가 아니고 후순위 권리자. 다른 물권자가 아니고 무슨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모든 물권자가부터 아니고 후순위 권리자. 지금 됐습니까? 예. 어디에다가 줄쳐야 되노? 다른 물권자.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옳은 거. 자, 1번은, 여러분, 그죠? 자, 대항요건으로서 여러분, 자, 주민등록 신고는 제3자가 보기에 주민등록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 제3자를 위해서 있는 거다. 누구를 위해서? 제3자가, 아, 거기에 무슨 차인이 살고 있구나. 그렇지. 그래서 주민등록 신고는 정확하게 돼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 제3자를 위해. 그래서 주민등록 신고는 반드시 임차인 명의로 신고될 필요는 없고, 가족 중 몇인? 1인. 심지어는 가족이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점유 매개관계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 사람 신고돼 있어도, 아, 누가? 제3자는 거기에 뭐, 누가 살고 있구나. 임차인. 그래서 아까 주민등록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 제3자 공시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임차인 명의로 될 필요는 없고, 뭐, 처, 가족, 심지어는 누구, 점유매 관계에 있는 친구, 관계 없다. 그래서 1번, 처의 주민등록은 인정되지 않는다. OX, X. 자, 2번, 중요합니다. 자, 보증금을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자, 이겁니까? 이겁니까? 지금. 이거지. 왜? 무슨 변제? 우선 변제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거란 말이지. 이런 경우는 아까 목적물을 뭐 해야? 이미 끝났다고. 목적물을 뭐 해야? 인도하여야 양수인에게, 양수인 나오면 이건 경락인. 무슨 변제라는 나오는 단어가 나오니까 우선 변제에 의해서 보증금을 변제를 청구할 때 끊고, 무슨 차이는? 임차인은 어디다 동그라미? 양수인. 양수인은 여기서 양수인은 누구를 가리키노? 그렇지.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거 2번이다. 혼자 공부하면 이거 어렵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3번 갑니다. 만료 후 상당 기간 동안 갱신거절 통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변경 OX, X지. 주택에서는 기간 만료 후가 아니고, 뭐, 요거는 지금 3번 나와 있는 거는 요거는 뭐, 일반 임대차에서 그렇지. 무슨 임대차? 일반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에서 그렇고, 주택에서는 만료 전 6월에서 1월 전. 지금은 6월에서 1월 전이지만, 여러분 이제 11월 1일, 우리 시험 치고 나서 11월 1일 이후부터는 6월에서 1월이 아니고, 6월에서 몇 월? 2월. 그냥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 이번에.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을 기준하면 6월에서 몇 월 전에, 1월 전에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 자, 4번으로 갑니다. 무슨 갱신? 법정 갱신. 자, 법정 갱신 되면은 임대인은 몇 년 묶이고?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하고 나서 몇 월? 3월. 되겠습니까? 예. 임대인은 몇 년 안에 소멸시킬 수 없다. 2년. 임차인은 해지 통과하고 나서 매들이 경과하여야 3월. 맞습니까? 예. 자, 차임과 보증금의 청액 청구권은 몇 분의 1? 20분의 1, 5%. 그지? 몇 분의 1? 20분의 1, 5%.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여러분, 만약에, 주택에서는 최단기간 몇 년이, 2년이지. 근데,
누가 임차인이 난 2년 싫어요. 난 1년 3개월만 할래요. 왜? 우리 집이 그 분양받았는데 1년 3개월 되면 이사 가니까 난 우리 집 가서 살고 싶어요. 해가지고 그냥 임대인이 무슨 케이? 해가 1년 3개월 했다고 몇 년보다 짧게? 2년보다 짧게 했을 때는 누구는 선택할 수 있다. 임차인은 1년 3개월 선택돼서 나갈 수도 있고 몇 년까지 살 수도 있다. 2년. 그러나 누구는? 무조건 몇 년 안에 나가세요 못한다. 2년. 그래서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 1년 3개월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는 안 된다. 임대인은 안 된다고. 누구는 선택할 수 있지만 임차인. 그래서 2번 옳지 않은 거. 2번 2년 미만 하면 아까 1년 3개월 예 정하였을 때 누구는 임차인은 2년 미만 유효를 주장 있고 누구는 안 된다. 임대인은 안 된다. 그거 조심.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여러분, 주택임대차는 무조건 주택주거용 어쩌고저쩌고 주거용 일부 하면 무조건 적용한다. 근데 비주거용일 때는 다른 일부가 주거와 함께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비주거용은 무슨 부로 써야지? 전부. 근데 주라는 말이 붙어도 안 쓰는, 적용 안 되는 건 뭐? 일시일 때. 호텔. 그래서 그게 4번에 틀린 거. 주거 붙었지만 뭐? 일시 사용 임대차. 그지? 그 다음, 5번. 타당한 것. 1번 맞죠? 임차권 등기가 되면 지금까지 대항요건 안 갖췄는데 또 임차권 등기되면 그때부터 대항요건 갖추고 이미 대항요건 갖추고 있으면 종전의 대항력 그대로 뭐하고? 유지. 그럼 지금까지는 안 갖추고 있었다. 임차권 등기가 됐다. 그때부터 무슨 대항력과 무슨 변제 취득한다? 우선 변제 1번 맞고 2번은 누구한테 불리하면 무효? 임차인. 3번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인은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예외 세 개. 한국 토지 주택공사와 지방공사와 그다음 중소기업법 그 세 개. 그다음 임차권은 경매가 행해진 경우도 그 경락에서 뭐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원칙은 뭐 한다? 소멸한다. 근데 원칙은 소멸하는데 무슨 요건을 갖추는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아까 석자, 무슨 력이 있는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최초 무슨 것보다, 저당권보다 빠르다, 소멸하지 않는다. 안을 수 있다, 그지? 원칙은 소멸한다. 무슨 매가 있으면? 경매. 자, 만약에, 끝나가지고 비용을 안 주, 아니, 끝나가지고 보증금만 안 주더라.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했다. 누구한테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서 집에서 꼭 봐야 된다. 좌우 같이 읽으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뭐 계속 학교 같으면 계속 하지만 학원이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옳지 않는 것 하면 6번에서는 1, 2, 4, 5는 맞지? 1, 2, 4, 5는 꼭 기억해야 된다. 집에서. 맞습니까? 예. 그럼 자, 3번 틀렸는데 3번은 요거지. 뭐, 임차인이 자신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는 판결받아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데 동시행이지만 뭐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집행개시 요건이다가 아니고 집행개시 요건을 하지 아니한다. 그치?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여러분, 7번에 4번 왜 틀렸냐면은, 여러분, 아까, 여러분, 경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 아까 일반 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으려면은 몇 개? 세 개. 인도 신고 두 개는 대항 요건은 아까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하는 거고 채권이지만, 근데, 경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원래는 채권은 어디로 가야 정상? 끝순위. 근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으려면 무슨 일자까지 있어야? 확정일자. 자, 7번에 4번.
인도와 주민등록이란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주어권권 뭐가 없냐면 확정일자가 없다. 그래서 그냥 나머지 단어는 맞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맞는데 왜 4번이 틀렸냐면 무슨 일자가 없어가지고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된다. 지금은 그 몇 개만 있으면 가지고는 안 된다. 두 개만 안 가지고 안 되고 하나 더 무슨 일자까지 있어야 확정일자. 오케이. 그 다음 쭉쭉 넘어가자. 그지? 다 하고 싶은데 다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0번 같으면 그죠? 10번 틀린 거. 10번 찾았습니까? 10번 빨리 따라옵니다. 10번 틀린 거 4번인데 여러분 민법과 주택은 몇 기다? 2기고 상가만 몇 기다? 3기. 그치? 그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2번으로 갑니다. 몇 번으로 갑니까? 12번. 여러분 아까 신고는 자 신고는 아까 신고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 제3자 신고는 정확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다 가구 한 사람이 소유하는 거잖아. 여러 사람 다 가구는 뭐만 정확하면 되고 집은 호수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여러분 다세대 빌라 아파트는 뭐까지 정확해야 된다? 호수 되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두 개 동이 있다. 두 개 동이 A동 B동인데 A동을 가동으로 해도 유효무효? 유효. 몇 개만 있을 때? 두 개만 있을 때 A, B를 뭐 A동인데 가동으로 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여러 개 있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거죠. 그럼 팔린데 근데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했는데 누가 잘못 기재했다? 공무원이 잘못 기재했다. 대항요건 갖춘다. 근데 내가 정확하게 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고치래갖고 내 손으로 고쳤다. 그래갖고 잘못됐다. 무슨 요건 없다. 대항 요건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12번 갑니다. 틀린 것인데 4번. 260의 3인데 착오로 206의 3. 내가 지금 잘못 기재했습니다. 누가 잘못? 나를 기준으로 한다. 신고자. 그럼 공무원도 발견 못했다. 대항요건 갖췄다 못 갖췄다? 못 갖췄다. 자 3번으로 갑니다. 다가구는 뭐만 정확하면 됩니까? 집은 호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지층 1호를 1층 1호로 잘못 알고 1층 1호 해도 뭐만 하면 정확하면 된다? 집은 다 가구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 그 다음 뭐 13번 임차권 등기 명령. 여러분 임차권 등기 명령은 아까 했죠? 종료 후 하고 이거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 중 일정의 최우선 변제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되죠. 그죠? 그럼 비용은 누구한테 달라질 수 있다? 임대인. 그래서 13번에 5번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답만 보면 너무 쉽죠. 그 다음 14번 14번도 역시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1번 종료 후 2번 됐습니까? 대항력 취득하고 후순위 권리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3 갑니다. 자, 경료 이후 끊고 뭐 이후? 경료 이후 끊고 끊었습니까? 예. 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뭐 해도 상실, 자, 주소, 점유 하지 않아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 상실하지 않는다. 너무 쉽죠? 자, 그 다음 3, 4, 7, 1번 자, 적용 대상이 되는 것 1번 적용하고 2번 일시 사용 적용하지 않고
자, 디가 꼭 기억해야 돼. 사무실로 쓰고 있는 중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돼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임대인은 꼭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임대인이 될 수 있고,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만 있는 사람하고 계약했다. 그대로 보호받는다. 디귿. 그래서 적용되는 거 어느 거? 기영, 니언, 리얼. 자, 2번 갑니다. 틀린 거.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5번 갑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하면 1순위, 자, 1순위 저당권, 2순위 임차권. 다시 1순위 저당권, 2순위 임차권. 자, 중요하죠, 이거. 1순위 저당권, 2순위 무슨 권, 임차권. 하면은, 요거는 무조건 무슨 것, 깨끗, 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요거, 요거 잘 나온다, 이거. 민법은 요거 나온다. 1번 임차권, 2번 무슨 권, 저당권, 요 경매시에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요거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거 나오고. 그러면 5번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하니까 요거지. 그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 권리자가 실행되더라도 매수인, 매수인은 경락인을 가리킵니다. 경락인에게 뭐 없다. 대항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간단합니다. 전부 다 그런 내용이다, 여기도. 3번. 자, 3번 갑니다. 갑은, 갑을 채권자라는 소액 저당권이 설정된 을의 아파트에 끊고. 자, 그러면 자, 갑 저당권. 무슨 저당권? 갑 저당권. 그 다음, 을의 아파트의 병이 임대차 기간이 거주하던 중, 을이 다시 정에게 건물창호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러면 자, 1번 무슨 권? 저당권. 2번 임차권. 3번 병 무슨 권? 저당권. 정에게 하고 저당권. 3번 정. 저당권. 병이 그 다음에 무슨 권? 정의의 검절을 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줘야겠다. 근데 병이 아파트에 모으면서, 이사 오면서, 됐습니까? 즉시 전입신고하였으나 확정일장은 정의 저당권 이후에 뭐 했다? 받았다. 법률관계 옳지 않은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건 무슨 일자를? 확정일자를 누구보다 늦게 받았다. 누구보다? 자, 그러면 요 순서 한번 해보자. 1번, 갑, 무슨 건, 저당권. 2번, 됐습니까? 2번, 병, 무슨 건, 임차권. 3번, 정, 저당권. 인데, 근데 여기 무슨 일자를, 확정 일자를, 됐으면 병이 확정 일자를 뭐, 저당권 이후에 무슨 일자? 확정 일자. 그럼 만약에 어쨌든 요거는 요게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지? 깨끗하게 소멸하고 요거는 경락인에게는 뭐 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그럼 배당받을 때는 누구보다 늦게? 정보다 늦게 받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결국 아까 있죠. 경락인에게 신고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당받으려면은 대항요건 플러스 무슨 일자까지 있어야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만약에 정보다 늦게 받았다. 신고는 빨라도 확정일자를 늦었다. 배당은 누구보다 늦게? 정보다 늦게. 자, 1번 갑니다. 갑의 저당권 신행으로 경락대원에서 병은 갑과 뭐 정의 배당받은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받을 수 있다. 맞죠?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병의 임차권과 갑의 저당권, 정의 저당권 어쨌든 경매가 되면 무슨 것? 깨끗. 지금 되고 있습니까? 딱 요런 형태로 됩니다. 쉽다. 3번 정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병의 경락된 보증금에 관하여 전액 배당받지 못한 잔액을 자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배당을 자 요거는 임차권은 최초 저당권보다 빠른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만약 배당을 신청했다 배당 못 받았다 임대차는 계속 뭐하는 것으로 존속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경락인. 그러나 요 최초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소멸하고 뭐 못 받아도? 배당 못 받아도 임차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지금은 여기에서 지금 병은 최초 저당권보다 늦잖아요. 늦으니까 무조건 뭐하고 소멸하고 배당 못 받아도 무슨 것? 깨끗. 맞습니까? 예. 그래서 3번 갑니다. 정의 저당권 신하면 병이 경락의 보증금에 관해서 전액 배당받지 못한 때 끊고 잔액을 위하여 경락인에게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병은 을이 뭐야? 을이 뭐야? 을은 소유자입니다. 병은 임차인이고 을이 반대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갑의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요거. 자, 지금 만약에 이 저당권 실행하 뭐 누가 실행하든 무슨 것 깨끗하게 소멸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만약 경매가 되더라도 계속 살아남으려면 자기가 대신 갖고 누가 갖고 대신 갖고 누가 갖고 대신 갖고 요걸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럼 자기가 무슨 여기 몇 순위가 된다? 1순위 해가지고 열로 된다고. 그러면 경매가 돼도 계속 자기가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누가 반대해도 소유자가 뭐 해도 반대해도 변제할 수 있다. 그게 지금 몇 번? 4번. 병은 을이 반대하도록 을의 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갑의 무슨 권을 저당권을 뭐 소멸시킬 수 있다. 4번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는 자 무슨력이 없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요걸 대위 변제라는 말씀다. 소유자를 뭐해서 대위해서 말소시켜 가지고 대항력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병은 을의 아파트가 뭐가 되기 전까지는 경락되기 전까지는 계속 와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갑니다. 4번. 을은 주어, 아니, 갑은. 을을 채권자라는 소액 저당권이 설정된 무의 아파트를 3년 기한으로 거주하던 중에. 자, 다시. 갑은 을을 뭐? 채권자라는 소액 저당권이 설정된 무의 아파트. 자, 무가 소유자고. 그럼 을이 뭐? 1순위. 됐습니까? 예. 그럼 용 순서로 따지면 누가? 무의 아파트를 누가? 1번 누가? 누가? 을이 몇 순위? 1순위. 을의 채권, 을의 무슨 권? 저당권. 2번 갑 뭐? 임차권. 맞습니까? 예. 3번 누구? 누구? 병. 저당권. 어쨌든 요거는 무슨 역이 없네? 대항력이. 경매가 되면 무슨 것 깨끗하고 확정일자가 있으면 2순위로 배당받고 소멸하고 만약 전액 배당 못 받았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끝. 그럼 3번 갑니다. 병의 저당권 실행의 경우는 경락되면서 갑이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받지 못한 때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뭐 할 수 있다?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역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대항력 간단하게 이거 알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전부 다 계속 나온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최초 저당권보다 늦다 경매가 됐을 때 깨끗하게 소멸하고 뭐 못 받아도 배당 못 받아도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챙겨주시고 자 7번으로 한번 갑니다. 7번. 이런 거죠. 2013년 2월 1일 갑은 을의 서울 소재 엑서주 보증금 7천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 마쳤다. 옳은 것. 자, 몇 년? 1년. 주택인데 몇 년 했다? 1년. 그럼 갑은, 자, 갑은, 임차인 갑은 1년 주장할 수도 있고 몇 년? 2년. 근데 누가? 소유자 을은 1년 주장 OX. X. 그치, 그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자, 을은,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이 7천만 원인데 5%는 얼마고?
10%면 얼마고? 700. 맞습니까? 5%는 얼마? 350이지. 자, 근데 2월 1일이 1년이다. 매달이 1년? 2월 1일. 자, 14년 2월 1일 돼야 되는데 1월 1일 아직 뭐도 안 된 상태에서 1년도 안 된 어른 갑에게 500만 원 증액 있다 없다? 없다. 500만 원이 아니고 만약에 2월 1일 되더라도 1년이 되고 난 뒤에 계약하고 1년이 되고 난 뒤에 몇 퍼센트?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1년 지나고 몇 년 지나고? 1년 지나고 갑은 여전히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자 1년 지났다 몇 년까지 살 수 있다? 2년. 자 주장하더라도 어른 약정기간 만료를 가지고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자 13년 6월 1일 동거 가족이 없는 갑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자 옮겨버렸다. 무슨 요건 상실? 계약 요건 상실. 그럼 주민등록 옮기고 자신은 거기 살고 있어도 무슨 요건 상실? 계약 요건 상실. 계약령 유지된다. OX? X. 그 다음에 12년 12월 1일. 자, 3년 2월 1일이 기준인데 12월 1일 어리 병에게 X 건저당권을 설정해줬다. 무슨 저당권? 건저당권. 설정의 값은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 요 당시에 2013년 당시에는 그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이 얼마냐면은 뭐 3,200. 지금 같으면 얼마고 지금은 1억 1000 중에 얼마? 3,700인데 예를 들면 여기서 4,000 한도 내에서 하면 OX X. 지금 하면 몇 얼마? 3,700. 그래서 4번 어쨌든 틀린 거로 하고 5번 갑니다. 7월 1일 을이 정에게 주택을 양도했다. 자, 이것도 중요하다.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소유자. 자, 기간이, 자, 주택에서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 바뀌었네. 자,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다시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 자, 기간이 끝났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임차인, 아,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 것으로? 승계. 그래서 임차인은 보증금 누구한테 달라는 원칙? 새로운 소유자. 원칙. 종전의 임대인은 보증금 채무는 뭐한다? 소멸. 원칙. 그러나 원칙은 소멸한다. 그러나 누가?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하는 걸 뭐 원치 않으면 종전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면 누가 책임진다? 돈 내주는 거? 새로운 소유자 누구? 정. 자 그래서 이건 줄쳐야 되죠. 뭐가 핵심 단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 갑은 누구 새로운 소유자 누구에게만 정에게만 하는 거 꼭 기억한다. 하고 종전의 소유자 을의 채무는 뭐한다? 소멸. 그러나 누가 원치 않으면 임차인 갑이 원치 않으면 을에게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꼭 기억한다. 요 조심해야 된다. 나머지 기출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11번으로 한번 가는데 작년에 나왔던 건데 여러분 갑이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그 기출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28, 뭐 29 이렇게 나오면은 전부 다 요 갑을 병으로 나온다. 너무나 요거 꼭 기억하면 된다. 요거 1번 저당권, 2번 임차권 이렇게 딱 순위했을 때 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전액 배당 못 받아도 뭐 한다? 소멸. 근데 요 저당권보다 빠르다. 경매가 됐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근데 배당을 신청했다. 전액 돈 못 받았다. 여전히 임대차는 뭐 하는 것으로 존속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하고 그다음에 경매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할 수 있고 경매가 완료됐다 보증금 받으려면 목적물을 뭐해야 인도하여야 경락인에 줬다는 걸 증명하여야 보증금 법원에서 돈 받을 수 있고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이사 나가는 경우는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에. 그래서 여기서 만료됐을 때 보증금을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너무 OX X. 요건지 조심해야지. 그게 이제 지금 11번 몇 번? 11번.
갑은 그 소유 X주택을 거주하던 을과 1년 계약이 있습니다. 계속. 그럼 을은 몇 년? 1년, 2년. 근데 갑은 1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을은 2년 주장, 1년 주장. 다 되죠? 예. 몇 기 연체? 2기 연체 무슨 반, 위반,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4번 갑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인정되면은, 자, 묵시적으로 되면 임대인은 몇 년 묵기고?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통과하고 나서 매달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3월.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4번 갑니다. 줄 쳐야지. 어디, 어느 게 핵심 단어고 전거 찾아라. 경매로 환가되면, 그럼 경매 이거지, 이게. 경매. 돈 받으려면 목적물을 뭐 해야? 먼저 줘야. 누구한테? 경락인에게. 지금 돈은 어디에 들어있고? 법원. 그래서 경매로 환가대금에서 을이 보증금을 우선 면제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되겠습니까? 예. 요건지 요건지 잘 챙겨야 된다. 그런 거 기억.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상가. 그럼 상가는 여러분 뭘 가지고 내냐면은 여러분 상가는 여러분 우선 등기 안 돼 있지만 여러분 그죠? 인도 무슨 자등록 사업자 등록하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우선 변제 받으려면은 아까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 항상 얼마 9억 이하라 해야 된다 됐습니까? 월세도 산입한다 이게 주택은 월세하고 아무 관계 없다 산입해서 9억 이하라 해야 되고 자 근데 9억을 서울을 항상 시험은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거든 그럼 9억을 뭐 해도 초과해도 적용하는 거 초과해도 적용하는 거 중개사 시간에 안 배웠습니까? 여우고 있어야 된다 초과해도 적용하는 거 333 계약갱신 요구 다시 뭐 333 계약갱신 요구 다시 뭐 333 계약 3은 뭐냐면 계약력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사는 거 그 다음에 권리금 석자라는 말이지 석자 3 권리금 대항력 권리금 그 다음 뭐 3기 연체 해지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권 요거는 몇 년? 10년 5년에서 10년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요 다섯 개 꼭 기억 요거 잘 나온다 요 그럼 만약에 9억을 초과하면은 나머지 요 다섯 개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특례 우선 변제 이런 거 일체 없다. 요 다섯 개만 적용된다.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하고 상가는 또 요 권리금 무슨 금? 권리금. 그럼 권리금을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되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 기간 말 끝나기 6월에서 뭐 종료 시까지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기간. 그 다음에 만약 권리금을 받는 걸 방해하면 안 되는데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방해한 날로부터가 아니고 뭐 종료 시부터 몇 년? 3년. 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기간, 제척기간이다, 이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일종의 종료 시부터 몇 년? 3년. 되겠습니까? 뭐, 그거 기억하고, 권리금. 권리금에서 숫자, 그지? 중개사 시간에 해야 되는데 민법 시간에 하면 안 돼. 민법 시간에 시간 없어서 못한다. 중개사 시간에 해야지. 되겠습니까? 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요거 두 개 잘 내고 그 다음에 아까 뭐 계약갱신 요거 10년 하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동안 만약에 자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거를 뭐 할 수 없다. 방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계약 체결에 거절할 수 없는데 누가 임차인이 무슨 반하거나
위반하거나 했을 때는 거절을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임차인이 몇 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상가 죽여놨다. 이게 상가 죽여놓으면 누구한테도 손해가 발생했노? 근데 권리금 받아가려고 한다. 그런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 자, 그래서 여러분 그 355페이지 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내용 옳은가? 1번은 여러분 대항력 할 때는 확정일자 필요 없다. 확정일자는 어떨 때 확정일자? 우선 배당, 우선 변제 할 때 확정일자 나오는 거다. 자, 주어.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또 끊어라. 위에서는 대항력을 위해서는 몇 개만 있으면 된다? 두 개. 확정일자 하면은 뭐까지 있어야 되노? 우선 변제, 우선 배당 하면 확정일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예. 기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이다. 2년이 아니고 몇 년? 1년. 그런 경우는 몇 년으로 본다? 1년. 그 다음에 그럼 상가에서는 뭐 임차인이든 전차인이든 몇 기? 3기. 권리금 아까 방해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방해가 있었 날로부터가 아니고 뭐 종료한 때부터 몇 년? 3년.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 그 다음에 여러분 그 2번 상가 해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 자 주택에서는 여러분 주택에서만 아까 적용한 주택에서는 만약에 상속인 없이 사망 했다 그러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 승계 되겠습니까? 예. 근데 상가에서는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어디에 기소한다? 굳고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 아니다. 그래서 그거 상가에 해당되지 않는 건 몇 번? 3번. 그거는 어디에만 적용한다? 주택. 그 다음 3번 상가 건물 내용과 다른 거.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모든 상가 임대차가 사업자 등록이 되고 아까 얼마? 9억이야. 얼마? 9억이야. 서울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 하고 초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원칙.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한다. OX, X. 그 다음에 4번 가는데 틀린데 아까 했죠. 1년보다 최단 기간이 1년인데 1년보다 짧게 했을 때 누구는 선택할 수 있다. 임차인은 1년 짧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8개월, 1년 이렇게 되지만 무슨 대인은? 임대인은 1년보다 짧은 기간 선택할 수 없다. 그게 지금 4번, 4번의 1번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여러분 나머지 여러분이 보면 되고 자 3번으로 갑니다. 그 359페이지 3번 찾습니까? 몇 페이지? 359페이지 갑은 19년 을소의 X상과 을을 보증금 9억 1000만원 그래서 지금 해도 아까 서울을 기준하면 얼마고? 9억이지 그럼 임은 9억을 뭐 했다? 초과했다 이거지. 초과하면은 아까 만약 경매가 됐다 어떻게 되노? 끝순위 일반 채권 무슨 순위? 끝순위 무슨 변제 없고 우선 변제 없고 임차권 등기 명령 없고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아까 했잖아요. 무슨 내 특례 이런 거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상속인이 없다 사실한 혼인관계 있나 이런 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고 적용하는 거 요것만 적용한다. 무슨요? 대항력 권리금 3기 계약갱신 표준계약서 표준계약금이 아니고 표준계약서 뭐 요거는 뭐 없어도 되고 4개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 자 그럼 한번 봅니다.
자, 9억을 초과했죠. 3번 같은 거 요런 거 잘 냅니다. 자, 계약갱신용 최초 임대차를 포함한 전체 임대차 10년을 초과하면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를 초과해도? 9억을 초과해도 계약갱신 요구권 몇 년? 10년. 있다 없다? 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6월을 전해서, 잠깐만요. 최단 기간 1년 적용 안 합니다. 자, 그러면 6월을 했다. 무조건 6월이다. 1년 6월 이거 아니다. 1년 6월 이거 안 한다. 임차인은 1년 6월 선택 OX. X. 왜? 상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무조건 누구도 6월. 임대인도 6월, 임차인도 6월. 그렇지. 갑과 6월로 정한 경우는 어른 근기간 유효함을, 자, 임대인도 몇 월? 6월. 임차인도 몇 월? 6월. 또, 특히 뭐, 임차인 갑은 6월과 1월을 선택적으로 OX, X. 꼭 기억한다. 2번도 맞고 3번. 계약갱신 요건에 따라 앞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임대한 거로 본다. O. 맞죠? 예. 그 다음 4번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자, 9억 초과했죠? 자, 요 몇 개만 되고? 5개만 되고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경매가 됐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끝순위로 갑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OX, X. 일반 채권자와 뭐하게? 동일하게 평등 배당. 그런 거 잘 냅니다. 금방 아까 그 3번 꼭 기억해야 된다. 3번 같은 거 잘 낸다. 그 다음 여러분 4번 갑니다. 4번. 자,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 중에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거. 누가? 임대인이 원래는 자 신규 임차인 데려와가지고 계약 체결하려면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고 방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거절할 수 있는 거 아까 몇 년 6개월? 1년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조폭 데려왔거나 무슨 폭? 거지. 거지 조폭 1년 6개월 됐습니까? 그 다음 이런 건 기억해야 된다. 무슨 폭?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자력이 없거나 거지. 그 다음 뭐 1년 6개월 그 다음에 누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원래 데려와야 되는데 신규 임차인 누가 못 데려와가지고 누가 데려와가지고 임대인이 데려왔는데 누가 보증 권리금을 받으려고 한다 임차인 그런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몇 개? 네 개 기억 X 6개월이 아니고 1년 6개월 2년 자력이 없는 경우 거지 오. 근데 누가 데려왔네 임대인이 데려왔다 권리금 받으려고 한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리얼은 위반할 우려 이건 무슨 폭 조폭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거 몇 개 네 개 그럼 뭐가 빠졌노 지금 거지 기억이 빠졌죠? 몇 년 6개월? 1년 6개월. 그지? 그런 거 기억한다. 그 다음에, 뭐, 5번, 5번은 기출 문제니까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자, 잠깐 쉬었다가 무슨 건물? 집합 건물.